시간부터 마태복음 25장을 통째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 꺼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그래서 보면 이제 맨 첫 번째 얘기가 열 처녀 비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물어보신 얘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얘기를 오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양을 양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충 이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을 가르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이제 누가 이 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줬느냐 안 줬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태복음 25장을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 비유가 없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부터 이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심판에 대하여 참 이 심판이란 것이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판한다 할 때, 일단 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 조사 심판을 비판하는 이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조사가 있어야 돼요.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조사 심판이 옳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 그러면 아무나 다 그냥 구원받네? 이제 이렇게 의아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아무나 뭐예요. 공짜로 다 구원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누가 최종적으로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결국 조사가 필요해서 평가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철저히 무선적 사고예요? 조건적 사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재확인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너무나 유명한 말씀 5장.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같은 말을 두 번 하실 때는 아주 어떤 뭐 때문에 그래요? 강조하고 절실하고 꼭 필요하니 너희들 이거 정말 이해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즉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은 그 속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은 결국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듣고, 자, 듣고 그 다음에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네, 얻었고. 한국말은 이게 얻었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영생을 가졌고입니다. 얻었고나 같은 말이죠. 영생을 가졌고 가진 것이고 영생을 내가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합격되면 나중에 줄 예정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은 영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옮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사도 바울이 쓴 글 로마서나 이런 쭉 보면 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다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을 가지게 됐구나. 감사하다. 너희들은 죽은 자, 사망에 거하는 자였지만은 내가 하는 저 사망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아, 그 조건적 사랑은 나를 죽이는 사망이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구나. 를 깨닫고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내가 생명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생명을 받아들이는구나를 깨달았으면 그 순간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예정도 아니고 옮겼다. 이제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많은 지금 현재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어떻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생각하는 자와 뭐예요? 네, 믿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이 생각한다 또는 원한다 또는 바란다 라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믿음이 딱 들어가면 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 삶이 어떻게 뭐 산이 여기 있던 산이 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이거죠. 그 사실 제가 자 여러분 교회가 뭐 의사 선생님들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의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예요? 그 자부심, 자존감,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내 그 의사라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를 나에게 존재 이유를 주는 그런 특히 의사들이 그게 강해요. 그리고 의사들 생각은 야 의학 아니고 의사 일 아니고 다른 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사람 살리는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지.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나는 그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거 이거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공부를 세게 했는지 몰라. 정말 의과대학 공부는 정말 그거는 대단한 공부입니다. 자 공부 정말 죽자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됐는데, 제가 지난 34년 동안 정말, 이야, 이 안식교는 정말 이거는 진리의 교회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사람들을 안식교인을 만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만나게 되고,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의사로서의
병원에서 의사,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서는 병이 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뭐예요? 향해 등을 돌리고 뉴 스타트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진리구나 할 때, 그런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안식교회 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의사들이 뉴 스타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뭐 이상해. 그리고 다 자기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뭐 다 환자 보고 뭐. 그래서 차. 그리고 오히려 나를 보고 뭐 의사로서 너무 좀 뭐예요? 좀 너무 별나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뉴스타트라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장 활용해야 될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야,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고 오다가 드디어 이 안식일 교단 안에 조사심판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걸 또 발견하고, 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던 이 교단이 이게 알고 보니,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구나. 라는 걸 제가 충격적이에요, 저한테.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남은 자씨 때문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씨가 이제 조사심판 때문에 자기가 이제 두 달 내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예요? 모르겠다고 할 때, 저는 이 성경절을 남은 자씨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근데 이제 남은 자신 뭐, 조사심판이라는 걸 가지고, 아직도 조사 중이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직전까지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것인가, 멸망될 것인가를 확정하지 못한, 뭐예요? 상태라고 가르치는 그게 조사심판이거든요. 그, 뭐를 조사하느냐 하면, 성과를 조사한다 이거요. 품성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흠도 점이라도 발견되면 잘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이요. 이 믿음이라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참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 교단에 이제 안식일 교단에 들어와서 얼마 후에 조사심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사심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수능틀이야.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사심판이란 것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말이야. 그 조사 심판, 저런 조사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는 십자가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저건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어? 이 사람 저런 뭐 품성을 조사한다. 그래서 하나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탈락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사람들은, 뉴 스타트라는 이런 놀라운 것이 있어도, 뉴 스타트가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진짜로는 뭔지를, 뭐예요?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고 제가 지나쳐버렸어요. 그래 놓고 저는 이상구식 조사 심판을 만들어냈다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 심판은 저런 엉터리들이 하는 조사 심판, 얘기하고 있는 조사 심판이 아니야. 조사 심판이란 거 있다면 이런 걸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한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잃은 양 비유란 게 있어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다. 그러면 목자는 에이 도망간 새끼 나쁜 새끼 그 새끼는 필요 없어 하고 99마리만 데리고 떠나는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99마리를 어떻게 해? 그냥 따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그러니까 그 찾는다는 것을 저는 조사로 봤다 이 말이에요. 도망간 놈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도망을 가면 아예 도망간 할 수 없지 뭐. 싫으면 싫은 대로 관둬. 이러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도망간 놈이라도 어떻게 한다? 찾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조사 심판을 성경적으로 만들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구 버전을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조사라는 건 없어. 그런데 조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뭐예요? 도망간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지. 그렇죠? 도망간 놈 나쁜 놈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걸 찾아서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찾아서 구원해서 어깨에 메고. 그 도망간 놈이 더 사랑을 받는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 심판이 있다면 그런 심판이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야. 무슨 다 성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소영이는 얘가 성깔이 아직도 그 나쁜 성깔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탈락. 이런 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조사 심판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나도 자신 없어.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는데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참 곤란한 사람들이요. 이건 정말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속속들이 조건적이며 이기적이며 욕심쟁이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다윗은 맨날 도망댕겨야 돼.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자살을 하잖아. 그렇죠? 하고 다윗이 왕에 오릅니다. 다윗이 왕에 딱 오르니까 사울의 자손들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는 뭐예요? 다 죽었다. 우리는 대역죄인 중에 대역죄인이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고 다 숨어. 그것을 다윗이 왕위에 탁 오르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찾아내라 그래요. 그게 조사해서 찾아내라. 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조사 심판이 있다면 조사 심판의 진짜 조사 심판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댕기면서 교인들에게 이상구식 복음적 조사 심판을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근데 인상 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인상 쓰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상해. 왜 저 사람들은 이 정말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싫어할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이상구 박사 가르침은 위험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위험하다. 그래서 맨날 평신도들을 다독거리는 거야. 제가 떠나고 나면 그 이상구 박사님 가르치면 조금 이상구 박사님은 신학자가 아니라 의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니까 다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아니다. 실제로는 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것은 나중에 보면 뭐예요? 다 허지부지 시켜놓고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천당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천당문을 활짝 열어놔도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열어놔도, 지금 열어놔도, 그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천국은 저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데가 천국이라고, 이게 왜 천국? 그럼 누구나 다 들어가게. 이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갈 천국은 따로 있다는 거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아시겠죠? 제가 정말 그 안식형 때는 참 착해요, 여러분. 착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장사 제일 잘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토요일 문 닫고 이러는 사람들이야. 그럼요. 참,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들어간 거야. 제가 그 전에 댕기던 교회에서는 이건 보니까 막,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엉망인 것 같아서, 안식교회를 탁 만나서 보니까, 안식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네요. 무조건적 사랑을 안식교회도 조사심판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성품이 완전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 구원을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은, 자, 좋은 질문. 성품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일까? 내 성품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뭐예요? 팍 받으면 내가 변합니다. 아시겠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춤출 듯이 기쁠 거 아닙니까? 자, 한 번 더 해보소. 여기 나와가지고 하라니까. 자, 우리. 네. 좋았어. 좋았어. 자, 정말 미칠 듯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년이라 그러게, 미친 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잘 벌던 병원을 뭐요?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뉴스타트 한다고 그러니까 좀 미친놈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 미쳤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쳤으면 그것은 미친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변할 수 있는, 품성품이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우와!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예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이렇게. 그렇지. 외양간에서 송아지, 그렇지. 맞아. 자, 그러면, 다른 거 뭐 그렇게 중요해, 안 해? 중요 않다. 자, 이거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자, 천억짜리 복권, 뭐예요? 당첨. 복권 당첨. 하고, 테레비에 내가, 내 넘버가 뭐예요? 쫙 떠서, 맞아. 확실히, 확인, 또 재확인, 맞아. 그거를 믿으면 뭐예요? 미친놈 돼요, 안 돼요? 돼요. 우와! 이것이 믿음이야. 그런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믿음.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 이건 모든 것을 해결하죠, 사실은. 우리가 별로 안 믿으니까 이게 영생이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이걸 다 믿으면 뭐 미치지 뭐. 그래서 사람 그러잖아요. 야, 이거 미치겠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그 북한 모든 내각이 문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북한을 통째로 대통령님께 바치겠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문재인 미쳐 안 미쳐? 미치란 거야. 이제 뭐 위대한 막 역사의 길이 뭐예요? 남는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대박이 막 호박 뭐요? 대박이 넝쿨째로 뭐요? 들어왔다. 그러면 자, 천억 부자가 돼서, 근데 돈 지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6개월 후에 입금이 된대. 세금 좀 떼고 6개월 후에. 근데
자, 나는 지금 천억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뭐요? 내가 천억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까 안 시킬까? 변화시킵니다. 자, 대간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꼬어가고 이 새끼가 안 갚아. 자꾸 맨날 술이나 처먹고, 내 돈은 안 갚아.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 맨날 전화, 이 새끼야, 전화 좀, 돈 좀 갚아라. 내가 지금, 그럼, 야, 우선, 30만 원에도 갚아라. 내가 지금 급하다. 못 갚아. 못 갚아. 그 뭐, 열 받아, 안 받아? 그런데 내가 천억짜리 부자가, 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야, 대가나, 먹고 떨어져.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있는 방법은, 내가 이미 천억짜리 부자가 되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그래 놓고 뭐 모른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또 변해야 된다는 거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착한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품이 변화되는 방법은 내가 뭐예요? 나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공짜로 은혜로 내가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그것을 확신할 때만 품성의 변화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와서 계속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안식일 교인들을 좀 살리나? 보면, 그게 쓴 책 화이트에 다시 하면, 그 화이트라는 분이 한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도록.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를 뭐요? 몰라.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다. 참, 그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아무도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네 품성에 하나의 점이라도 흠이라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저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나를 틀림없이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우편 강도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우편 좌편 강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지금 당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한번 내려가 봐. 다 뭐예요? 못도 다 빼고 땅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나도 믿고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요? 안 믿을 사람 없죠. 예, 예.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야. 왜?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요? 힘. 예. 이것만 믿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야. 그건 안 믿는 거요. 그런데 이제 이쪽 편 강도는 반대인 거예요. 어? 저편 강도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보자기를 둘로 씌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하십시오. 아, 침 뱉고 막 발길질하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그럴 때 이쪽 강도는, 와,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나도 뭐예요?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야. 무엇에? 그 사랑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여 오늘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그런 거야. 자,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너와 나와 함께 뭐예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그 이쪽 강도는 막 그날 대박 굴러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큰 믿음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죽었고 이쪽 편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면서 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도 못한 놈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 둘 다 강도로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를 동일한 예수를 만났을 때 믿느냐? 그 사랑을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참 제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박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와.
고마워하고 놀라기는 커녕 뭐요? 그 말은 틀렸다. 그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뭐 술, 담배 뭐 다 하고 뭐 바람 피우고 아무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미 그것은 뭐가 역사하지 않았을 때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진주는 누구에게 던지는 진주가 돼? 예, 돼지에게 던지는 진주가 돼. 돼지는 진주를 몰라. 그래서 막 디립다, 막,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 위에 들어놓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진주는 공짜니까. 그래, 이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십자가에 그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믿을 수. 자,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자,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부입니다. 신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적 예식은 혼인은 결혼은 다 선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해봐라. 그래서 교제하는 동안에 뭐 해보라는 거요. 그래서 한국적 결혼은 이게 조사 심판하고 맞아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조사를 해봐야 돼. 학력은 어떻고, 집안에 돈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고, 몇 채인가, 평수는 몇 평인가, 다 이제 다 탐색해보고, 그런대로 괜찮다 싶으면 뭐예요? 약혼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약혼해서 이제 최종적 탐색전을 벌려.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면 뭐예요? 파혼. 뭐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그렇죠? 만족이 되면 이제 결혼식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끝나야 드디어 부부다.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신부 집에 와서 이제 신랑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여자 처녀하고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그 처녀 앞에 놔요. 그러면 그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결혼식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법적 효과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파혼하려면 법정에서 이혼 소송 밟아야 돼요. 그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그래서 그러니까 약혼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결정, 그 이제 결혼으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 잔치만 안 한 거지. 이미 나는 이분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처녀의 몸값을 아버지한테 지불하고 그 처녀를 어떻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뭐요? 샀다는 얘기야. 자기의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이 처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요? 신랑 예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신부가 생겼으니까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뭐요?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 그래서 대개 그 집 짓는 기간 한 1년 됩니다. 이제 그것이 히브리적 유대인들의 옛날 결혼하는 절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는 어느 때예요? 그 정혼한 신부를 어떻게 데리러 오는 거예요? 뭐가 다 예비됐으니까? 예, 거처가 집이 다 마련됐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그게 이제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부들이, 10명의 신부들이 다 뭐예요? 등을 들고 갔습니다. 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뭐예요? 슬기가 있다. 무엇의 차이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져. 자,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네. 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호야불이란 게 있어. 호야 석유 넣어가지고 이제 기름이 점점 없어지면 뭐예요? 불이 예, 불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이제, 자, 등잔도 있고, 그 다음에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뭐예요? 예, 따로 기름을 보관하는 기름통도 가지고 갔더라. 근데 신랑이 좀 더디어 와.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이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름이 풍부한 사람은 그 이제 자고 조는 동안에 어떻게 기름이 많이 타서 불이 꺼져가.
그럴 때 이제 슬기 있는 기름통을 가진 처녀들은 기름을 다시 그 등잔에 부어서 이제 준비합니다. 등을 준비할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어떻게 나누어 달라. 아니, 큰일 났어. 이게 이제 또 등잔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환하게 비쳐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동안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거죠. 성령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옆에 뭐예요? 사람한테 와가지고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동안 교회 나가고 뭐 하고 뭐 종교 행사도 잘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깨달음을 주는 그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본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껴보고 그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냥 남이 써놓은 뭐요? 책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깨달음은 없이 그냥 다른 학자들이 쓴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름을 뭐요? 빌리려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속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전 옛날에 아따 그 좀 나눠주지 왜 안 나? 이거는 성령이라는 것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거. 그래서 모든 성령은 하나님 자체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눠줄 수 없으니까 파는 자, 자 기름을 파는 자, 부자하니 파는 자, 성령을 뭐 또 돈 받고 사야 되나요? 이 파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이거를 모르면 곤란해. 자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파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이 말은 물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요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란 말은 여기 진짜 뭐 물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성령이 필요한 성령의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그 소위 그 팔복에도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좀 더 깊은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한다고. 왜? 성령은 내가 기도로서 요구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깨우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성령께로 나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물을 사 먹어 사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예요? 젖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파는 데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기름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돈 없이 그냥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성경을 배운다고 배우는데 전부 뭐예요? 조건적으로만 배워. 이건 양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느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신학교에 다니면서 뭐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썼다 하면 다 뭐예요? 조건적인 거를 써가지고 그래서 학비, 그 비싼 학비 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뭐 때문에? 또 학위 논문, 학위가 있어야 어떻게? 뭐 또 알아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런 것을 그렇게 돈을 주며, 그러나 그런 것들은 너희를 영적으로 만족시키지 뭐예요? 배부르게 못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내 품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왜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좋은 것이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기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돌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러 가라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갔겠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 신학교 갔어. 그래서 또 몇 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이미 때는 뭐요? 늦었어.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 상황 끝이야. 그 후에 남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하고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것도 감성적 역설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와 내가 직접, 너희는 나를 직접 만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내 사랑을 직접 받아보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다 믿는다는 교인이지만 정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나중에 가면 뭐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얘기로 해서 성령의 핵심을 맞춰놓고 두 번째 이제 탈란트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네 번째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돌봤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성령을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한 일이냐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별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할 때는 이 열처녀 비유가 성령의 문제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탈란트 얘기는 다음 시간, 저녁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